네, 지금부터는 체강골의 장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체강골의 장애의 주요 개정 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용어를 중복 제시해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견갑골은 어깨뼈, 골반은 장골, 천골, 미골, 좌골을 포함한다. 쇄골은 빗장뼈, 흉골은 가슴뼈. 이렇게 말을 좀 쉽게 바꿔놨어요.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약간의 편의를 이용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천골과 미골을 체강골의 장애로 편입시켰다고 했어요. 단, 천골은 천추 1번은 제외합니다. 천추 1번은 어디의 장애죠? 척추의 장애로 봅니다. 그래서 천추 2번부터 체강골의 장애로 보고요. 미골의 기형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자, 미골 같은 경우, 즉, 꼬리뼈가 골절이 됐을 때, 미골 자체가 워낙 망곡이 심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을 장애로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지 분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미골의 장애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발성 늑골 골절의 평가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자,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하면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어깨뼈나 골반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시를 해놨는지 보이실 거예요. 골반뼈 같은 경우엔 장골, 천추 이하의 2번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도 역시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골반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보통 체강골의 장애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골반장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어깨뼈 자체나 다른 뼈는, 어깨뼈는 견갑골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견갑골 자체의 장애는 흔치 않아요. 견갑체부가 완전 부서지지 않는 이상은 이 장애가 잘 나오질 않기 때문에 보통 골반의 장애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거 말고 또 늑골 장애라고도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가 빗장뼈, 쇄골이죠. 쇄골 기형도 꽤 들어오지만 갈비뼈의 장애가 정말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흉골 장애는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보상을 한 15년 가까이 했지만 이 가슴뼈의 장애로 청구하는 경우는 잘못 봤어요. 자, 우선 어쨌든 이렇게 있습니다. 골반을 먼저 볼게요. 골반은 척추와 양쪽 다리를 이어주는 신체 부위래요. 장골, 좌골, 치골, 천골, 미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골과 미골은 사실 해부학적으로는 척추예요. 하지만 골반을 구성하는 뼈 중에 하나로도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장골, 날개뼈가 있죠. 장골이 있고요. 장골은 여러분이 이렇게 허리에 손을 얹었을 때, 이 허리에 손을 얹었을 때 밑에 뭔가 걸리는 부위가 만져질 거예요. 거기가 바로 장골입니다. 특히 이렇게 엄지손가락 쪽으로 만져지는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치골이에요. 치골. 우리 왜그몸 만드신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이렇게 몸의 형태를 열심히 운동으로 예쁘게 만든 다음에 사진을 찍는데 꼭 이렇게 팬티를 약간 내려갖고 뼈 하나를 보여주면서 사진을 찍어요. 자, 그 부분이 바로 치골이에요. 그리고 좌골. 좌골은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있을 때, 물론 서서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앉아서 거의 듣고 계시죠? 앉아있을 때이 바닥, 방석에 나의 엉덩이가 닿이는 부분, 그뼈 부분을 바로 좌골이라고 해요. 자, 장골, 치골, 좌골까지 봤어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이 뼈가 바로 천추와 미추예요. 천추인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천추이고 요 밑에 부분이 꼬리뼈인 미추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골반의 크기가 조금 달라요. 우리 여자 골반이 더 크다 크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뼈가 큰게 아니라 뼈와 뼈끼리 이루어져 있는 골반환, 이 동그라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넓고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태아가 자랄 수가 있는 거죠. 미골은 천골 아래에 달려있는 척추뼈 중에 하나예요. 척추의 가장 마지막 분절을 미골이라고 합니다. 미골은 원래 4개에서 5개의 작은 척추 분절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되면서 성인이 되면서 굳어지기 시작해요. 자, 신생아기에는 각각 분절들 사이가 이렇게 다 떨어져가지고 얘가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끝부분부터 여기부터 굳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순서대로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성인 초기에, 즉 20대 초반에 천골 쪽 부위까지 고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네가 원래는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같은 역할을 했지만 성인이 되면서 같이 붙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